국토부와 국토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실사단이 오늘 영주 베어링 국가산단 후보지를 찾아 입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. 실사단을 맞은 이철우 도지사와 장욱현 시장은 최근 영주의 문을 연 베어링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베어링 전문 국가산단이 들어설 경우 관련 산업이 직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실사단은 영주를 포함한 전국 7곳의 산단 후보지를 점검한 뒤 이달 말쯤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